김병주원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8월 15일인데요. 그죠? 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오늘 8월 15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 친일파 정권이 권력을 잡아서 말이죠. 네, 네. 아침부터 뭐 뉴스 공장이라든가 네. 그 해병대 수사단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돼서 네. 그런 준비를 하고요. 내일 또 국방위 전체일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준비를 하면서 보낼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정의로인 군인 박정훈 대령이 말이죠. 졸지에 이제는 범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장군이 아니고 네. 의원님. 네. 의원님께서는 뭐 사성 장군 출신이시고요. 군인 정신으로 쭉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박정훈 대령은 지금 군검찰단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징계위원회 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초유의 군 지휘체계와 군기강 네. 붕괴 사건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국기문란 사건이죠. 이 사건의 원인이 이 사건은 집단항명이 아니라 네.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박정훈 대령을 압박한 국방부 내지는 그 네. 국가안보실 등 이런 데서 한 직권남용이라든가 네. 업무방해 이런 네. 것들로 보여진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네. 네, 직권남용, 또 네. 업무방해, 그 다음에 네.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 겁니까? 네, 예, 예. 네. 그 이유는 어떤 건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범죄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네. 이것을 법과 규정에 의해서 경찰에 이첩을 한 것이죠. 네. 이첩 과정에서는 해당 상급 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 해군 총장, 장관,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국방부가 나서서 네. 이첩을 보류하라 뭐 이런 것도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은 문서가 아닌 불분명한 지시를 한 상태에서 네. 이첩을 한 것을 가지고 뭐 집단항명 수괴죄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강력수사 대장이라든가 수사관 두 명까지 네. 집단 항명죄로 이렇게 걸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또 집단 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으로 바꾸었고 네, 수괴를 싹 빼버렸어요. 수괴를 뺐죠. 그리고 그 밑에 두 명인 광역수사 대장하고 수사관은 피고인에서 네. 참고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락가락하잖아요. 이것은 네. 여론이 악화된 원인도 있지만은 법적 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네. 이것은 그만큼 무리한 수사고 말이 안 된 수사였다. 법적 네. 하자가 있는 수사였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두 네. 명을 통상 참고인이 먼저 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 되는데 그렇죠. 피고인을 적시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아닌 겁네 하고 참고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빰 한 대 때려버리고 네. 너가 아닌 겁네 미안해 이런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어떻게 국가의 국방부 기관이 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의 북한의 그 도발이나 동북아 안보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네. 군이 좀 튼튼하고 네. 지휘체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네. 지금 군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지휘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이 보는 심정은 참담하고요. 네. 또 그 공정한 수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을 한 인원에 대해서 네. 명명백백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기대했는데 국민들은 이게 뭔지 참 의문을 갖고 유가족들은 천인공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의 그렇습니다. 사태를 예.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군에서 워낙 오래 계셨고 합참 부사령까지 지내신 거 아닙니까? 예, 연합사 부사령. 아, 연합사 죄송합니다. 네, 연합사. 네, 네.
그럼 해병대 역할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해병 전후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네, 그렇죠. 예. 해병대가 부글부글 끓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해병대, 실제... 네, 해병대 기강에 군기강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당연하죠. 이것은 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상급 지휘관을 따르겠습니까? 아...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부터도 네.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지시에 충실을 해서 네. 엄정히 수사한 결과가 집단항명 숙회죄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누가 상급지휘관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아, 어? 그리고 네. 해병대 사령관도 아마 언니나 장관도 네. 초기 단계에서는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엄정히 수사한 결과를 집단 항명이니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큰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급자 의도대로 가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에서 아주 좋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네.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게 이종섭 장관도 사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잘했다 그러고요. 결재를 네, 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많은 군의 간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박정원 대령이 수사를 잘했다. 결국 네. 뭐 임사단장인가? 네, 그분이 네. 사실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다 군내에서 공감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안보실에 이제 그 수사 자료는 못 안 줬고 언론 네, 예. 보도 자료를 준 다음부터 이 사건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 네, 네. 위해서. 네, 원님. 네. 19일 날 사실은 곧 재수군 상병이 안타까운 네.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하고 28일쯤 수사가 종결이 어느 정도 군에서 해병대 수사단 종결이 되고 네. 해병대 사령관께 1차 보고를 하고 29일에 유가족을 찾아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아, 예. 29일날 드린 상태에서 30일날 네. 장관께 오후에 보고를 한 거거든요. 네. 장관 때 보고는 수사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하고 8명에 대해서 이첩을 시키겠다라고 네. 허락을 맡은 거고 그리고 나서 31일날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하고 예. 8월 2일날 경찰에 이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장관 보고가 끝나고 나서 31일날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갑자기 취소됐는데 네. 취소된 그 사이에 뭔가 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적해 봤더니 30일 날 저녁에 장관 보고 끝나고 저녁에 네.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에서 네. 거기 장관께 보고한 수사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네. 그것을 보내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수사 그렇죠. 자료니까. 예. 그래서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첫 번째로 거절을 했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브리핑할 자료 브리핑은 조금 더 그 자료가 조금 일반적인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와 지시를 받고 네. 보낸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이 급반전이 돼서 뭐는 빼라, 뭐는 더하라, 또는 이첩을 보류하라 뭐 이런 논의가 지시들이 다양한 게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1일날 이첩하기 1일날 해병대 사령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뭐 이런 것들을 토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죠. 국방부 안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해병대 사령관 자신도 직권 남용죄가 걸리고 네. 또 유가족께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유가족이 반발할 것이다. 네. 그리고 언론은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아주 어려우니까 법과 규정대로 2일날 오전에 경찰에 이첩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그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얘기했고 네. 그때 해병대 사령관은 명확한 지시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떡하지 고민한 상태였던 거고 네. 그런 상태에서 2일날
경찰의 이첩을 규정대로 했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방부가 발칵 뒤집힌 거죠. 자기들이 이첩하지 말아 했는데 이첩을 하니까 그래서 집단항명죄 이런 걸로 그런 네. 거죠. 그래서 국방부는 결론적으로 이 지시를 이첩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명확히 문서로 하지 않고 아. 말로 일한 거예요. 명확히 문서로 했으면 이첩하지 말고 또는 언제 장관이 해외 출장 복귀까지 하지 말 것 하면 누구나 다 따르는데 네. 이것이 문서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요 수사를 방해한 거니까 아. 원래 그 수사기관 군에서도 수사하는 군사경찰에 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관련법에도 나와 있어요. 아, 네. 그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간섭이 네. 되니까 네, 네.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수사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외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서로 남기면은. 네, 그래서 네. 통상 이제 의도를 전달해서 알아서 해주길 바랬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고 아마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차관도 한 세 번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네.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격인 법무관리관도 네. 여러 번 해병대 수사단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대로 한 것이죠. 자, 의원님 그런데요. 국방부 장관이 결재 내고 다 사인까지 했고요. 뭐 사령관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안보실 이제 뭐 자료를 줬다 그러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안보실의 그 윗선에 의한 외압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네. 이것은 예.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고 네. 국방부 장관 보고할 때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책실장하고 대변인도 참가했다고 글쎄 해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가자들도 이건 아주 공정하게 됐다라고 얘기했고 장관도 네. 수사단장을 경념 고생했다고 격려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건데 네. 이것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네. 안보실 갖고는 안 될 겁니다. 통상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예. 안보실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국방부 장관은 먼저 확인하죠. 아마 네. 추정컨대 안보실장한테 이것이 안보실장 개인의 의견이냐 안보실의 의견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의도이냐 의중이냐 네. 아닌 지시냐를 묻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의도나 지시라 그러면은 거기는 더 이상 뭐 하자할 것 없이 수명을 통상 하고 네. 안보실장의 의견이라 그러면은 통상 국방부가 하는 걸 설득을 많이 해요. 아. 실장님 이런 경우는 군은 이래 이러기 때문에 이래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하면서 설득하고 네. 장관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책임 장관 정치고 통상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군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아. 장관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관이 결재한 거를 바뀔 정도면은 네. 안보실장 정도는 아니고 관례적으로 네. 봤을 때 그 윗선까지가 개입이 됐을 때 이렇게 쩔쩔매면서 하잖아요. 지금 이걸 회유하고 바꾸기 위해서 네. 장관도 전화하고 부사령관 글쎄. 해병대 부사령관 불러 설명하고 네. 차관도 세 번이나 해병대 사령관 전화하고 네. 법무관리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 이거 아주 심플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장관 지시하고 그렇죠. A4지 한 장에다가 장관 지시상 이거 보류할 것 이렇게 한 끝이에요. 그렇죠. 그거 안 들을 하급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윗선까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의원님 판단에는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서는 네. 이런 의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해명을.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죠. 의혹을. 자, 그렇다고는 말이죠. 의원님. 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수사 내에서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은폐하고 그러면은
군의 위상과 명예에도 실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정확하게 수사해서 그걸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 맡아서 이첩하기로 했고 법률에 따라서. 근데 왜 이걸 뒤집었냐? 네.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뭐 인권센터에서 한 얘기도 있지만 왜 이걸 네. 뒤집어서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저도 그것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네.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네. 특정인을 그 구명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수사가 여단장이나 사단장까지 확대되면은 사건이 커지고 또 그 수사 기록들이 또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런 파장이 커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대대장급 이하로 국한하게 되면은 언론의 주목도도 낮아질 것이고 사건이 축소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확률도 있고 네. 또는 뭐 언론 일부 또는 이 기관이나 어디에서 제기되는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임사단장이가 그 사람 말이죠. 예, 예.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그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내일 국방위원회가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셔야겠네요.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내일 국방위를 소집 요구를 했는데, 예. 제대로 국방위원장이 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걸 하려면 국방, 장관, 차관 다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추정컨대 국방위원장만 오고 야당 의원들만 올 확률이 있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위원회가 열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가 사전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과 함께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 수사단장, 네. 뭐 네. 수사관들을 면담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국방부가 제대로 여기에 응해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네네. 지금 국회에서는 열심히 네. 지금 이제 국회 시간이라고 봐요. 이걸 의혹을 풀기 네. 위해서 직접 네. 나서고 네.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이건 군의 기강 문제. 초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국기 문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아, 네.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그 저 유재은 국방부 법률관리관도 한번 만나셨죠? 네네. 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예. 지난주인가 네.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네.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은 자신들의 제기된 문제 해명에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 중심은 차관과 지금 법무관리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수차례에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전화를 해서 뭐 축소 특정인은 빼라 또는 혐의 사실은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수사단장도 그런 주장을 네네. 하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네네. 뭐라 그럽니까? 본인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작년에 바뀐 군사법원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정확히 설명해줬다. 예를 들면 거기에 혐의 사실 이첩할 때 네. 경찰로 이첩할 때 혐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혐의 사실을 빼고 해도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외유고 압박이다, 외유고 압박이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네. 공급인 부대에서 했다면은 조언이고 될 수 있지만은 네. 그것은 상급 부대잖아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말은 국방부 장관의 말과
그 말로 읽혀지는 것이죠. 네. 하급부대.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도 여러 번 그런 전화가 와서 나는 이것이 법무관리관에게 압박하고 저 해유하고 이런 걸로 보여진다. 네.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라라고까지 얘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을 위배한 소지가 아주 많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시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국회 차원에서만 이게 해결될 것이냐.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뭐 특검이 다른 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 상임위에서 밝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네. 이번에 국방이 관련되는 상임위는 4개 상임위입니다. 아, 그래요? 국방위가 그렇고 네. 법사위가 사실은 이거의 주무가 되는 겁니다. 법적인 거잖아요. 다 법사위고 그다음에 경찰도 관련이 되잖아요. 이걸 그러네요. 이첩을 경북경찰청에 했는데 이첩됐는데 왜 다시 회수하고 하는데 협조했느냐. 경찰도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 대통령실 가냐 되잖아요. 그래서 4개 상임위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알다시피 이런 상임위에서는 네.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상임위에 예를 들어서 조사받고 있는 수사단장이나 뭐 광역수사대장 해병대 네. 출두를 시키지만 아마 응하지 않을 겁니다. 조사받는다는, 수사받는다는 이유로. 예, 예. 그러니까 한계가 한쪽 주장만 이렇게 받을 확률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이번에 이것을 TF를 구성을 해서. 아, TF를. 국방이. 법사위, 행안위 뭐 이런 데 다 관련된 분을 해서 네.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참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참 역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40년인가 군 생활을 예. 하면서 이렇게 예. 군이 네. 사법체 군 내 지휘체계라든가 군 내 법체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진짜로 그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수습을 하고 기강을 잡아야 할 텐데 네. 이것이 큰 문제죠. 네. 이게 실질적인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 당연하죠. 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동북아 안보가 불안정해질 때 네. 군은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유지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군 내에서 뭐 충돌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알겠습니다. 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8월 15일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